Times. 1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빡서 처음으로 베이스로 해보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기어타임즈에서는 했었습니다. 기어타임즈에서 기타로 했었어요. 자, 이게 빡서라는 게 그 80년대 말에 그 강력한 출력의 이제 뭐 험버커, TVX 톤 컨트롤 시스템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1펜에서 나왔던, 팬더 재팬에서 나왔던 시리즈인데요. 지금 현재 기타는 텔레와 스트랫, 그리고 베이스에서는 프리시전 이렇게 하고 총 3종류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타에서 했던 거는 텔레였어요. 텔레. 텔레캐스터인데 험버커 두 개에 박혀 있는 모델. 가격은 지금 오늘 하는 프리시전 베이스와 동일합니다. 189만 9천원. 이거 그때 은총씨와 와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이 TBX가 어떻게 보면 박스의 가장 정체성이 있는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입니다. 트래블과 베이스를 확장시켜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포텐셔미터의 전압값이 다른 애들을 두 개를 스택을 해가지고,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전기 공학적인 뭐 그런 지식이 없어갖고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텐셔미터를 스택을 하면은 5 톤을 5까지 돌릴 때는 일반 톤하고 똑같은데, 톤 노브가 5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톤이랑 베이스가 조금 더 빠져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돌리면은 이제 톤이 더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운드를 강하게 잡아야 될 때, 뭐 하드락 이상의 그런 장르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스펙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점수는 꽤 높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병호쌤이 사운드 27, 가성비 15 주셨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은총씨 사운드 27, 가성비 15. 그래서 평균 점수가 76.33이 나왔습니다. 76.33. 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었네요. 자, 오늘 베이스에서는 과연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좀 드라이브도 좀 걸어서 사운드 강렬한 걸로 좀 들어볼게요. 네. 팬더 재팬 박서 시리즈 프리시전 베이스,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색상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는데, 셔우드 그린 메탈릭과 토리노 레드. 토리노 레드 같은 경우에 기타에도 똑같은 색상이 있었어요. 요거는 오늘 저희가 같이 하는 색상은 셔우드 그린 메탈릭 색상입니다. 박서 쳐보셨나요, 숙제씨?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네.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네, 18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 116.5cm, 무게는 4.02kg, 두께는 40mm, 12프레트 뒷돌레 80mm고요. 바디에는 베이스 우드에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 내기고요. 헤드머신은 곧또 빈티지 스타일 새까맣게 네, 올라가 있어요. 너트는 본넛, 너트 너비는 38.1mm,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박서 재즈 베이스와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PJ 모델이고요. 컨트롤은 2볼륨, 마스터 TBX 서킷,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포세드 스탠다드 브릿지고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픽업 셀렉터는 가운데다 놓으면 둘 다 먹고 양쪽으로 딱딱 놓으면 픽업 하나씩 먹게 되는 기본 셀렉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셀렉터 노브 놓고 둘 다 킨 상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톤은 5로 할게요. 5로 기본. 네. 네. 와. 힘 좋죠? 와, 힘도 좋고 되게 정갈하네요. 되게 깔끔하네요. 이제 5 이상으로 났을 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올려볼까요? 이따 올려볼까요? 지금 한 바로 올려볼게요. 네. TBX가 중요하니까. 자, 만땅, 10입니다. 만땅입니다. 네. 그러네요. 뭔가 확실히 좀 애한테 스팀팩 먹인 것 같이. 이 상태에서 쑥 다 빼볼게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쓱 빠지네요. 이 상태에서 연주하면 이게 5? 톤 5? 이게 전부 다 내린 거 0이요? 네, 네. 약간 먹먹해지는 소리가 좀 있죠. 5 놓으면요? 그래서 5 놓으면은 일반적인 락 베이스 사운드. 네, 10 놓으면 그죠. 트래블까지 올라가니까 좀 더 뭐랄까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좋습니다. 톤 자체가 진짜로 힘있고 되게 깔끔하면서도 이제 그런 이펙팅이나 이런 것들 묻혔을 때 상당히 힘 쫙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리고 얘는 가운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톡, 네, 톡
걸려요. 네, 똑딱이 네. 있죠. 톡 걸려요. 5회. 네. 그렇습니다. 픽업 별로 들어볼게요. 네, 앞에 픽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시전이죠? 네. 힘 좋아요. 이거 먼저 톤 5인가요? 네, 지금 톤 5입니다. 톤 10 갈게요, 같은 자리에서. 와. 어우, TBS가 기타도 기타인데 베이스에서 용도가 진짜 확실하네요. 와, 요 색깔 확 사네. 야. 브릿지 픽업 가볼게요. 네. 재즈 베이스 픽업입니다. 톤 5. 네, TBX 10 가볼게요. 오. 성깔이 있네. 아, 이거 악기 몇 개 갖고 있는 느낌인데? 네, 그렇죠. 네. TBX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물론 이 범용성이라는 게 가요적 범용성은 아니기는 한데 하드락, 락 장르에서 범용성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톤 좀 만들어 보시죠.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1에서 5 사이에 한번 살짝 바뀌는 게 있긴 한데 네. 이게 지금 0이거든요. 0 네. 상태에서 조금 올리면 살짝 바뀌었죠. 5까지 가면 여기서는 별로 이제 뭐 그렇게까지 모르겠다. 1에서 잘, 5까지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하나 정도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에서 또 보면은 살짝 올리면 5 이상으로 가면 확 알겠는데 살짝 바뀐 느낌이 네 살짝 바뀌었죠. 여기서는 확실히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최대로 올리면 비슷해요. 짱짱한 느낌이 올라가는 걸 알겠는데 5 네.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0 아니면 아, 그래서 그건 아마 실제로 연주해 보시면서 네, 네 근데 뭐 요렇게 비교했을 때는 좀 뭐 알기가 쉽진 않은데 아까 막 우리가 확확 돌리면서 5 듣고 10 듣고 이랬을 때는 차이가 꽤 많이 났었죠. 네,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뭐 좀 슬랩톤? 네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그러면은 그 드라이브를 좀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티빙스 몇인가요? 5입니다. 네, 5 10이요. 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네요. 뭐 드라이브 양은데 네. 이 정도? 레드락스를 끄고 듀얼리스트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네. 10이었고요. 다 끄고 한번 해볼게요. 오 차이가 꽤 나네 하이 쪽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락킹한 사운드를 내는 데는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 자 그러면은 컨템포러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뭐 장르적으로 다른 장르에도 한번 묻혀볼게요. 팝 셔플입니다. 네. 이런 장르에도 톤 자체가 되게 선명하다 보니까 그 장르적인 범용성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다. 그죠. 그 확실하게 있겠어요.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네.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RR이 잘 살아 있고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되게 명확하고 힘이 있고 네, 연주 잘 살아 있어요, 되게. 연주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주감도 되게 좋고. 네. 단순히 그냥 깔끔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힘이 각 음역대마다 짱짱하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맞아요. 체력이 좋은, 지구력이 좋은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드라이브 있어요. 드라이브 연주했을 때는 요거 TBX 다 올린 상태로 했었고요. 네. 픽업은 두 개 다 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서 시리즈 프리시전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승철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제 한 줄 평은 장인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정교함. 알겠습니다. 네. 정교함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저는 이제 뭐 프리시전과 재즈의 그런 어떤 매력도 잘 살아있고 그리고 그 박서에서 오는 어떤 그런 락킹함, 그런 TBX 컨트롤에서 오는 락킹함까지 잘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박서, 이 복서에서 그 좀 착안을 해서 재즈처럼 날아서 프리시전처럼 쏜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무하마드 알리. 아, 네. 그렇죠? 아, 네. 벌처럼 날아서, 네. 아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했죠.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네, 거의 30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네요. 가성비는 14. 가성비 자체가 막 엄청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네, 편의성은 16, 디자인 17. 확실히 아무래도 요 뭐 색상이라든가 이런 박서 특유의 그런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 77점. 승채씨하고 1점 차이밖에 안 나네요. 네, 평균 점수는 76.5. 오늘 한 베이스 중에서는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아주 높은 점수가 TBX 나왔습니다. TBX 되게 좋은데요? 네, TBX가 기타 쪽에서도 되게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뭐 용도도 상당히 확실하면서도 또 그 락 안에서 꽤 넓은 그런 레인지에 해당하는 또 범용성을 보여주고 있고 사운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가성비 준수한 오늘 1펜 같이 하나 보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게 지금 저희가 베이스 프리시전 했고 기타 텔레를 했기 때문에 기타 스트랩 한 종류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기타면서 마저 남은 박서 모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